오늘 시장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시장은 384종목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은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강보합권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림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738개의 종목이 지금 낙폭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대한광통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까지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그런 수급까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섬유 케이블 부족 대란에 대한 그러한 좀 기사가 또 나오면서 또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대한광통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지금 광섬유 생산 관련해서 일괄 공정화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통신 사업이 약 한 70%, 그리고 전력 사업이 한 30%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섬유 케이블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광섬유 가격이 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설비 투자, 인프라 구축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차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섬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러한 글로벌 이제 IT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광섬유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작년까지 지금 3년 연속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고요.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하는 해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사실 작년 10월에 비하면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좀 급등력이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버텨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턴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급속도로 좀 감소하면서 지금 한 2% 정도 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조금 눌림목 구간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2,6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4,000원 선,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2,3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은 소폭의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2%대 낙폭 2,620원인데 매수 시점이 2,600원대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 4,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바디가 올라왔네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그래도 낙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방송 통해서 제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시점이 좀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 가능한 그러한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지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또 이제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뭐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또 B2B 시장에 좀만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그동안에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B2B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외형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작년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스장 뭐 병원 같은 쪽에 이 B2B 시장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올해 계속해서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실적이 좀 개선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이러한 해외 법인의 성장세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이런 실적주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한 그런 영역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인바디 같은 경우도 4월 한 중순 지나고 나서는 3만 원대 위치에 있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낙폭 과대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추세 반등이 이루어지는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초에 이제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2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좀 1분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2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봉상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라색 선, 지금 120주선 부근에서 올해 연초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요. 최근에도 이 120주선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서서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만 4천 원 정도 선 매수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 이제 4월 이제 주가 수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52주 가장 이제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2만 2천 원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오늘 1.2% 정도 낙폭 기록 중입니다. 24,700원인데 매수 시점은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쌍용 CN입니다. 이 종목 뭐 4거래일 연속으로 어제까지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장에 빠지는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뭐 하락하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이제 저점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 CN이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이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 지금 상반기에 정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멘트 산업 전반적으로 악재가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좀 주요한 좀 원재료라고 할수 있는 원재료 가격이 이제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가 부담이 올라갔고요. 여기에 또 안전 운임제로 인한 그러한 물류비 증가, 또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파업
물류 이제 대란이 좀 파업이 있었죠.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좀 실적도 좀 부진한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 요인은 좀 어느 정도 주가는 충분히 좀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사실상 뭐 기대감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역시도 좀 상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8,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한 30% 정도 단기간에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좀 악재 요인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멘트 판가 인상 효과와 함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상반기에 시멘트 판가를 인상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판가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판가 인상보다 이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더욱더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도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올린 판가를 뭐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미 밝혔다시피 이 정부의 이제 250만 호 이제 주택 공급 로드맵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제 출하량 확대가 시멘트 출하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매출, 즉 이제 Q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좀 요인이 지금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또 상반기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착공 물량이 좀 분양 물량이 많이 좀 미뤄진 영향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슈 때문에 많이 미뤄진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에 돌입하면서 착공에 지금 시작할 것으로 지금 이런 이연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출하량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순환 자원 처리 시설을 통해서 이제 원가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유연탄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순환 자원 처리 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원가 감소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뭐 올해 예상 지금 배당 작년 DPS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지금 7%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 근처인 6,500원 선, 목표 주가로는 한 8,000원 선,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한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가 하반기엔 유효하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서 버티면 괜찮다라는 의견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대 6,600원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 6,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